센세이션하시다고 너무 잘 가르치신다고. 놀아봅시다 하나. 딸. 누가 또 오셨어? 네. 반갑습니다. 헤이어실 때 맞죠? 반갑습니다. 보컬 쪽에 최고죠. 함원정 선생님이라고. 보컬 디렉터라는 분은 뭐 하시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자기만의 스타일로 스토리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음반과 음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최종적으로 녹음실에서 마지막 단계. 아, 그럼 우리가 실제 나중에 녹음실에 노래 부를 때 선생님께서 디렉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가수로서 할 때 원정 선생님께서 디렉을 봐주셨는데 미친 듯이 울었어요. 그래서 왜 울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어떤 더 좋은 걸 뽑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세요. 원래 눈물이 많으신 거 아니고요? 누나 안 누나 한 번. 자, 그럼 한 명씩 한 명씩 떨려. 불러봅시다. 자, 누가 처음으로 시작할 건지. 처음은 안 하고 싶어. 중고 파티 분들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딴 널 위한 쇼타임 Making your Sunday 들리며 매일 찾아와줘 매일 맞출래 들어버릴까 물 만난 거 같아. 어, 그거 아닌데. 솔직히 물이 없다니까. 이것도 경연 때 한번 가시죠. 잠깐만 여기만 다시 한번 안 될까요? 저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저 그냥 먼저 처음에 매를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쉴 때마다 계속 노래 연습을 했어요. 무대 인사 돌아다니면서도 막 극장에서도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버스 안에서도 계속 막 KTX에서도 하고 운동하면서도 하고 계속 사람들이 되게 징하다라는 생각했을 거예요. 넌 내가 어떤 꿈 꾸는 것 같니? 넌 내가 어떤 꿈 꾸는 것 같니? 넌 내가 어떨 때 멋있는 것 같니? 위까리 오늘은 예쁜 건 맞지 끝내주는 건 맞지 끝내주는 건 맞지 끝내주는 건 맞지 있잖아 넌 내 편 맞지 나 오늘 미쳐버려도 되지 허잔 보이는 crazy tonight 있잖아 나 오늘만에 물 만난 것 같아 틀려도 여기서 피아노 막 치다가 그러다가 틀렸어. 근데 자신 있게 이러면 안 틀린 것 같아. 노래는 더해.
더 자신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누가 그걸 들어주겠어. 본인이 자신이 없는데. 이건 듣는 음악이 아니에요. 보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으세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내가 최고야를 믿고. 네. 참고로 레슨도 받으러 오시고 연습을 좀 레슨도 하고 레슨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좀 컨디션도 그렇고 좀 그건 좀 그런 거죠. 선생님한테 미안하네 진짜. 조금 자신감을 찾고 싶은 게 저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쉴 때마다 계속 노래 연습을 했어요. 그 목이 가더라고요 확실히. 진경이 손이 많이 차가워졌는데 진경이부터 할까요? 아니 언니. 아니 언니. 아니야? 그래 알았어. 잠시만요. 수미야. 네? 가성으로 하지 말고 우리 연습한 대로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어. 진짜 못한데. 사고만 다시. 나 진성하다가 못 가 마지막에 가성. 얘는 진짜 모르겠어. 오늘 나. 좋아 좋아. 고생했어. 네가 의도해서 하려고 했었던 연습했었던 부분들이 또 안 됐지, 그치? 응. 아쉽네.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성으로만 듣는 건. 으악! 지르지 않고 계속 눌러서 소리를 내니까 소리가 안 이쁘지. 사람이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내도 확 자신 있게 내줘야 되는데 그걸 계속 컨트롤을 해. 충분히 할 수 있는 톤이야. 속이 울리는 얘기를 한 게 아닌데 네. 아니, 그... 잘한다고 한 얘긴데. 그럼 울지 마. 지금 30대 언니들도 그러니까. 벌벌 떠는데 얘는 얼마나 떨리겠어. 울지 마. 아니 어제 밤에도 연습했는데. 맞아. 우리가 연습하면서 울지 마. 새벽에. 그치? 어제 새벽에도 사실은 음성톡 보내고 계속 전화해서 알아보고 그러니까, 했는데. 어제는 잘 해놓고서는 또 저도 같이 속상하긴 한데. 멤버들이랑 같이 노래 부르고 있는 심정이에요, 사실은. 제가 같이 평가받는 기분이었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고 또 똑같이 지적받았을 때 제가 지적받는 느낌이 저 사실은. 네. 저 사실 잘 안 떴단 말이에요, 무대할 때. 왜냐면 진짜 연습 많이 했거든요. 언니, 너 남매가 어떤 꿈꾸는 것 같아. 아니 너 노래도 안 하는데 왜 자꾸 물을 이렇게 마셔요 지금? 내가 조금 줄어들려고
채. 잘한다. 아, 가수다, 가수다. 그러니까. 아, 근데 사비가. 아. 네, 수고하셨고요. 아유. 네. 제가 같이 했을 때 네. 기억나세요? 이렇게 부르시면 아마 걸그룹의 평균 연령이 확 높아질 거라고. 저랑 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진경 언니가 손이 너무 차가지고 품이 죽어가거든요. 이거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좀 마셔. 채영이도 죽어가는데 지금. 나 죽어가. 난 너무 떨려 지금. 언니 화이팅. 지금 언니 반 넋을 잃었는데 지금. 먼저 나갈게요. 입술 파여졌다. 부르고 싶은 파트는 어떤 파트? 아,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네, 저는 사실은 최근에 좀 뵀잖아요. 뱅거 치고 이런 모습은 처음인데 진경 씨. 보통은 이거 어렵지 않지 않아? 이런 느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엄청 어려울 것 같아. 맞지? 요거는. 근데 오늘은 진짜 갑자기 너무 무섭고. 노래라는 게 조금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격식 있게 입고 오셨나요, 지금?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로. 진짜 신나고 오랜만에 봅니다. 다른 거보다는 처음에 좀 떨려서 조금 그런 거 말고 뒤에부터는 진짜 음정도 좀 되게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 연습 많이 하는 게 티가 확 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았어요. 에너지도 좋았고. 근데 의외로 어울리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리듬감도 되게 좋아지시고. 네. 파워풀하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 나는 사실은. 8마디 이상 못 갈 줄 알았거든. 연습 얼마 정도 했어? 연습이야? 오케이, 자, 마음을 먹고 설쳐보자. Get down. I like it. 지기야, 저기 가서 맞는. 아, 여기서 맞는 하정 사람 없어. 빨리. 시작. Get down. I like it. Right now, now. 아, 중간에서 바라보자. 중간. 아니, 몇 시간 될 때도 더 외워서 못써. And to be my home. Alright.
어떤 꿈꾸는 것 같니? 진경아, 너무 진경아 너무 랩만 한 것 같아. 꿈꾸는 것 같니? 탐나는 파트 있어요? 아, 저 원래 사실 C파트 하고 싶어 했는데 너무 높아서 잘해줘 내가 또 괜찮아 괴로워 괜찮아 넌 남편 맞지? 아, 너무 오늘 나 예쁜 거 맞지? 끝내주는 거 맞지? 내가 또 움츠려 들려고 하거든 말해줘 엄마 여기 좀 보세요 있잖아 나 오랜만에 물 만난 것 같아 물 만난 것 같아 뭐 어때? 좋아 좋아 좋아? 아, 진짜? 예쁠까, 엄마가? 좋겠다. 아, 근데 제가 이거 안 가져가. 안 가져가. 어, 그 가방이 있을 거야. 난 내가...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들어봐. 보여주시지 않아도 어떻게 연습했는지가 다 들리고 보여요. 너무 좋았고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다행히도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울리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음역대가 조금 높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넌 내가 없던 꿈꾸는 것 같아 차에서 이동하면서 하루 종일 그걸 불렀어요. 그다들한테 목소리가 한 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가서 오늘 3일째인데 목소리가 다 안 돌아와. 오늘 난 예쁜 거 맞지? 끝내주는 거 맞지? 더간 going little crazy tonight. 오랜만에 물 만난 것 같아. 아, 수경이 또 떨어서 순간에. 아, 나 왜 이렇게 떨리냐? 어차피 파트가 나뉘게 되고 그 부분에 자기가 전략적으로 에너지를 쏟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리가 없어요. 근데 이 과정이 전 진짜 좀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 다. 아, 너무 부담이에요. 무대 좀 즐기자 이제 언니. 공연 좀 즐기자. 그치. 뒤에 너무 심장이 막 팔딱거려요, 생선처럼. 저한테도 또 다른 시도예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고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는 중저음대를 항상 맡았던 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야, 나도 변해버린 내가 낯설기만 해. 그리고 이게 한 번만 쫙 지르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만은 않은 노래예요.
one and a two. We're not sitting around. Listen, my girl, we like it. We shot, shot, shot. Okay, 자 마음을 먹고 살쪄보자. We like it, like it, like it. We got it. 오늘 나 예쁜 건 맞지? 끝내주는 거 맞지? 있잖아. 넌 내 편 맞지? 나 오늘 미쳐버려도 돼. 어, 탄산 먹은 느낌이에요. 다들 듣는 기분 비슷하니까. 네. 네, 너무 잘하셨고. 듣는 기분 비슷하니까. 뭐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확실히 뭘 알고 부르는 느낌이 있어서 좋기도 한데 저는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저랑 얘기 많이 할 때. 사실은 이 노래는 혼자 완창을 하기에는 좀 너무 힘든 노래인데 다들 그래도 하는 거 보니까 난 되게 너무 대견해서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오늘 더 가능성이 되게 보이는 것 같아 다들. 저기 저 랩가사 쓴 거 있는데. 누가 소홀했어? 아니 소홀한 건 아닌데 그냥 랩을 하고 싶으니까. 저 랩하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랩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랩하고 싶어요 저. 해보고 싶어요. 너무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이번 언니들의 슬램덩크 이 기회가 아니면 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해보고 싶어요. 각기 다른 나이, 각기 다른 개성, 각기 다른 사연. But 한 글자로 우리 모였잖아. 바로 꿈이란 한 글자로 언술, 언술, 언술. 뮤직, 음원, 싹둑 꿈은 크게 가지라고 있는 거잖아. 이 자리, 이 무대 마음껏 즐겨보는 거야. 어디 한번 놀아보자. 지화자, 지화자. 지화자. 지화자 죽었다. 지화자죠, 지화자. 이게 행사필 안 난다. 막판에 행사입니다. 기분 분위기 업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멋있다. 야 보자. 언니가 랩 하고 싶거든. 언니가. 언술 뮤직 음원 싹스 꿈을 꿈 가지려고 있는 거잖아. 어디 한번 놀아보자. 진화자. 아니야. 가사 이렇게 통으로 보면 진짜 그 의미랑 이런 거 되게 괜찮은데 이제. 하고 들어가면은 라임이나 이런 걸 약간 더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라임. 네, 라임. 그게 아직 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 라임도 억지로 맞추면 조금 어색하거든. 그리고 리듬 맞춰야겠어 막 이렇게 부르게 되면 오히려 좀 어색해. 음반할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음반할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음반에 안 되고 라이브 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음반에 안 될 것 같고. 충분히 화이팅 된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안아보네. 유아 인도그래 이거 참 어이가 없네. 참지 않아 미로 가슴 파 가슴 파. 내가 말했지. 돌아서 추월 처리 지원이 됐지. 근데 약간 음악적인 회의를 저희끼리 하는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진짜 연예인 같지 않았어요. 전혀. 진짜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이 떨고 파트 욕심을 엄청 많이 내더라고요. 대부분이 C파트이더라고요. 안무에서 짜지는 파트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치랑 소미가 하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서 훅을 채영 씨와 예원 씨가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림상으로는 3위 노래를 부르니까 4시 여기서 뭔가 했으면 좋겠어. 와, 나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라이브 못해. 깔아야 돼. 나 진짜 이거 너무 내가 나 진짜 스트레스 너무 심했어요 나 이거. 아 섬이 울 때 너무 귀여웠지. 근데 섬이야 항상 이렇게 있을 때 네가 어리다는 생각을 못 한다? 우리끼리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울고 이럴 때 보면 아 맞아 쟤 17살이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 저도 막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연습했는데 막 그렇게 평가 이렇게 받고 이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월말 평가를 항상 사장님 앞에서 보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제 뜻대로 안 나오면 항상 나중에 뒤에서 울고 있어요. 아, 쌤들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진짜 회의 중이야, 아직도? 이게 신중한 작업이구나.
나 이거 한 번만 봐줘. 나 이게 하나, 둘, 여, 빵, 하나, 빵, 둘, 야야야야, 둘, 셋. 자, 해보자. 시작. 두번예예예예 어, 잘됐다. 다리를 밟으면서 45도? 45도. 오셨다. 자, 이제 파트를 좀 나눠봤어. 준비됐습니다. 자, 여기에는 가사하고 보컬, 그다음에 안무까지 어울리는 파트가 어딘지를 고민들을 좀 많이 했으니까 하고 싶은 곳 혹은 할 줄 아는 곳 이게 다를 수도 있어. 자, 가사로서는 처음에 지드래곤 같은. 자, 처음 시작은 소미가 스타트를 끊는 거야. 시작은 소미가 스타트를 끊는 거야. 아, 지드래곤. 소호성씨. 말할 때 이렇게 옷구슬 굴러가듯이 땡글땡글한 느낌 있잖아요. 소미 양이 나오면은 좀 더 영해지고 좀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다음 어떨 때 멋있는 것 같니? 할 때 언니스만큼 멋진 것 같은데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누구지? 지금? 그렇지. 민지? 가장 언니스. 수기 언니? 수고 언니. 그렇지. 아! 1절에 나오는 거야? 1절에 나오는 거야. 1절에 들어가도록 제가 고쳐드릴게요. 말해줘, 내가 또 훔치려 들려고 하거든. 말해줘. 이렇게 녹았어. 1분 1분 듣기로도 이제 내 목소리 나오는 거야? 아, 그럼. 감동적이네. 바로해. 자, 그 다음에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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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줘. 여기는 민지가 할게요. 내가 또 훔쳐 들려고 하죠. 이 파트는 함께 하는 걸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자, 마음을 먹고 설쳐보자. 여긴 진경이가. Like it, like it, like it, like it. 아, 이거 언니 거야. 이거야. 이제 후렴 부분. 오늘날 예쁜 거 맞지? 끝내주는 거 맞지? 이 두 줄은 진영이. 그 다음에 있잖아, 넌 내 편 맞지? 나 오늘 미쳐버려도 되지? 여기 소미. Cause I'm going with crazy tonight. 여기는 민지. 물 만난 것 같아. 누구예요? 물 만난 것 같아 누구예요? 아직 아니에요. 아, 물! 딱 한 줄 욕심나는 거 있어요. 뭐? 물 만난 것 같아. 그 난데. 사주에 물이 없다고. 있잖아, 나 오랜만에 물 만난 것 같아. 선생님들끼리 이제 계속 아무 선생님 다 고민하다가 네. 그냥 오디션을 보자, 물 만난 거. 얘네 뒤에. 물 만난 것 같아. 있잖아, 오랜만에 물 만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물 만난 것 같아. 우리, 왜? 우리 같은 물은 아니야, 얘가. 진경이. 물 만난 것 같아. 있잖아, 나 오랜만에 물 만난 것 같아. 여기는. 여기는 태영. 일단 나는 대로. 일단 나는 대로. 마지막은 저는 그래도 어떤 음악으로 주는 감동보다는 카메라 앞에서 어떤 보여주는 걸로 감정을 전달하는 거는 한지영 씨가 가장 좀 돋보일 수 있지 않을까. 확실하게 뭔가를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비주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자, 그다음에 2절 A2 넌 내가 어디가 괜찮은지 여기는 민지. 그다음에 넌 내가 어떤 날 또 생각나는지 여기는 쑥. Please, please 말해줘. 내가 더 조금 더 높이 나갈 수 있도록 여기는 예원. 그다음에 랩 파트는 아직 누가 할지 결정을 못했고 다음 주에 랩 테스트 해볼게요. 그다음에 후렴을 보면 오늘날 행복해 미쳐 너도 지금 그렇지 여기는 예원이 했습니다.
오, 예원. 예원 씨, 파트 잘 봤을 땐 부담이실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부담은 이겨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나 내 필에 미쳐 딱 그냥 오늘처럼 살려고. 이거는 진경이. 오, 진경. 저는 그거 주신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고 아주. 그다음에 다신 주저앉지 않으려고 여기는 진영이. 마지막엔? 그다음 있잖아, 나 잊어서야 날 만난 것 같아. 함께. 몇 군데 난항이 있긴 한데. 네, 난항이 있죠. 만져서 잘 연습해서 가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성대라고 하죠. 있잖아, 나 오랜만에 물 만난 것 같아. 지금 호흡 소리 계속. 물 만난 것 같아. 걔는 이제 약간 물 만난 것 같아. 아예 가성처럼 들리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또 꿈처럼 들려도 하거든. 말해줘. 이 정도만 되면 정말 좋겠다. 내가 딴 것도 안 바라는데. 대박! 와! 대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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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이거 무슨 백남준 작품인 줄 알았어. 야, 각자 물건인 거 맞지? 네! 이거 스피커로 이렇게 만들어줘. 우와. 내가 하나씩 선물해줄게. 우와! 우와! 다음번에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 하나씩 갖고 와. 그 가방에 스피커 하는 거 너무 귀여워. 와, 이거 누구 가방이야? 제 겁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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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왜 이렇게 커? 오, 예쁘네. 아, 뭐야? 핫! 진짜? 렛츠 고 에브리바디. 렛츠 고 에브리바디. 어, 체형이 어울려. 아, 잘한다. 한 명씩 들어봐, 한 명 들어봐. 소리 렛츠 고. 진경은 잘 어울려. 오, 진짜 멋지다. 너무 귀여워. 언니 이제 나옵니다. 올라가, 올라갑니다. 개인 찬스. 언니. 저, 저, 저. 장기야, 부부. 안나, 진경. 안 맞잖아. 이게 안 맞아. 그럼 언니 바꿔드릴게요. 바꿔드릴게요. 자, 빨리 들어가. 이걸 한번 들어볼까요? 같은 어떤 당당한 그런 느낌이 다른 멤버들은 조금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홍진영. 제가 그 좀 어린 여자 신인을 작업할 일이 있었는데 신발이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신발 되게 이쁘네 그랬는데 이제 보통 뭐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냐면 이쁘죠 이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마치 그런 느낌? 뭔가 좀 당당하고. 아, 제가 노래할 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송이야? 네? 너. 맞아요. 이거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너? 너 왜요? 여기 우리 힘있게 믹스로 바꿔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라이브로 생방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지금 라이브로 단키 해, 안 해도 되겠죠? 하도록 해야죠, 하도록 해야죠. 생방이니까.
근데 진짜 제가 제 앞부분에 고음 아니잖아요. 난 내가 어떨 때 멋있을 때 하면서 뒤로 확 돌거든요. 근데 목이 멋있지 이렇게 멋있지 이렇게. 그 뭔지 알지? 야 너네 알지? 약간 남자 목소리가 그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동작이 선생님 아이돌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선생님만의 스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스킬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야기할 수,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 보여주세요. 진짜 아이돌 출신이잖아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요. 아, 서서. 선생님. 지주세. 어떻게 한다고요? 안무가? 이게, 언니가 어떨 때. 언니가 어떨 때 멋있는 것. 안 춥니다. 네. 아니, 원래 노래보다 춤을 더 잘 추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와. 아, 선생님 춤 한번 보세요. 와. 어떻게 해요? 음악은 제가 틀어드릴게요. 너무 스피커 연결해라. 아, 스피커 연결하겠습니다. 약간 저 놀리는 거 좀 재미있으시죠? 아, 이렇게 예뻐요. 뭔가 지초생을 얼마나 존경하는 게 맞아요. 좋아해서 그래요. 아니, 댄스 그룹이었는데 그중에서는 보컬이었고 다른 멤버들이 춤을 진짜 잘 췄고 저는 그냥 같이 안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 네, 알겠어요.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블랙비트. 왜? 그러니까. 블랙비트 노래. 아, 그게 갑자기. 아, 이게 몇 년 전 노래인데요. 블랙비트는 날개라는. 아니,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춤추면서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팁을 알려고 할 수 있어. 고디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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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무 기억 잘 안 나는데. 원조 아이돌. 아우 아우. 같이 할게요. 춤추면서 우리 할 수 있고. 중간에 웬만해서 끊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 진짜 잘하셨어. 매력있다, 선생님. 아, 근데 진짜 중독성이다. 또 보고 싶다. 아, 그니까. 맞아. 소미한테 뭐랬어요? 자신감 있게 하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고지춤 자기가 눈부심에 눈을 잃었었는지 이렇게 좋아했지만
거야 진짜. 아 진짜 우리 지출생 매력적이다. 아, 매력. 이러니 우리가 안 바랄 수가 없지. 아, 아, 아 진짜 매력적이야. 나 진짜 이렇게 진지하게 쳐줄 줄 몰랐다. 와 최고. 아 저 얼마나 창피하지 이제 그만해. 좀 화낼 것 같아. 그만해 이제. 근데 진짜로 선생님 무대를 보니까 우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처럼 목소리 흔들리지 않고 춤을 추면서 원키로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녹음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아마 조만간. 조만간? 그 녹음할 때 이제 저랑 아마 계속 이제 녹음을 할 거예요. 근데 조금 예민할 수도 있고 또 더 혼날 수도 있고 또 이제 대부분 파트를 저희가 나눠서 녹음을 했는데 그 느낌이 안 난다거나 뭐 표현이 좀 덜 된다 그러면 뭐 파트가 바뀔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네,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비일비재해요, 그런 느낌. 그 퀄리티를 내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그게 녹음날 만약 파트가 바뀌면 안무랑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건데. 뭐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야 되겠다고요? 지금 이걸 열심히 잘 부르고 잘했어로 음반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은 정말 잘해야 돼. 잘해야 되는 거죠. 잘해야 돼.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있어. 할 수 있어. 유캔 두잇. 저 좀 전에 진희 형 선생님이 언니들 보면서 순간 아빠인 줄 알았어. 여자 한 명 잃었어요? 네? 와! 점 찍어! 점 찍는데? 못 살라고. 녹음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멤버들 부족한 부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네,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숙제가 있는데 다음 주에 스타일리스트랑 컨셉 회의를 하는데 노래에 맞는 컨셉을 각자 정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의상하고 뭐 메이크업 이런 걸로 되게 잘 쳐 보이거든요. 아는 언니 중에 걸그룹의 뮤즈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내일 좀 찾아가보려고.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신가요? 그럼요. 제... 누군데요? 언니 왔다. 언니! 언니! 언니, 우리가 이제 곡이 나왔어. 어, 나왔어? 어. 이 곡에 맞는 뭐 의상이라던가 소품이라던가 컨셉을 좀 찾아오라고. 아, 컨셉? 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말 모든 걸그룹의 뮤즈이자 가요계의 신화, 전설.
그래서 언니가 진짜 좀 요번에 우리 다 열심히 하고 있거든. 곡도 되게 잘 나왔어. 틀어보고 싶다. 좀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래? 언니가 음악도 한번 들어보고. 언니 왜 보면 언니 디스코 때 막 이런 거 있죠. 화려한 이 보라색 안경 이런 거 다 언니가 했던 거야? 아니면 스타일리스트가 있었던 거야? 보통 이제 컨셉을 잡을 때는 내가 생각하거든. 너무 끝내줬어. 나 진짜 저 스타일리스트 누구지? 오늘 제대로 찾아온 거네. 곡 어떤지부터 언니 좀 들어봐줘. 좋다. 진짜 신경 많이 써. 노래 너무 좋아. 너무 좋고. 가사처럼 무대에서 내가 진짜 설쳐. 수건이랑 나랑 거의 동춘 서커스 그 기획단처럼 막 수건이는 언니 막 이런 거에 막 이런 거 하고 나는 그 밑에서 막 이런 거 하고 정말 둘이 막 설치는 안무야. 여기가 나를 앞에 이렇게 세워줬어. 약간 내 파리 댄스 이런 거 응용했대. 완전 핫한 컬러들이 막 들어가야 되겠어. 막 그 핑크, 막 파랑, 막 그것도 막 핫핑크 막 이런 거 있지. 그냥 막 눈에 팍 띄는 색깔들이. 역시 언니. 나 지금 약간 되게 공무원스럽잖아.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사 나오는 사람 같지 않아? 가발에서. 나는 무대에서 가발 쓰는 것도 좋아해. 나도. 이번에는 무슨 가발을 쓸까? 처음 부분에 이렇게 뭔가 그 변화 주기 전에 가발을 써. 그 안에서 뭔가 화려하게 뭔가 반짝반짝반짝한 걸 그 안에 해놓고 설쳐보자. 안에 되게 약간 어쨌든 되게 많다. 설쳐보자. 이번 노래 너무 좋고 진짜 주는 메시지도 좋은 것 같아. 노래가 주는 메시지도. 실제로 기운 빠져있고 막 어떡하지 하던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업될 수 있는 노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엔딩은 정말 업되게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표정도 완전 막 빛나고 막. 재밌겠다. 고마워 언니. 아우, 나 촬영한다. 고마워 언니. 이렇게 시작해 이렇게. 요 빠지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뭐 이런 거. 생각적인 그런 걸그룹. 다들 우상 오늘 준비해오는 날인데 준비했어? 네,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이거 네. 은근히 자기 거 채택되면 기분 좋다. 채영언니 머리 되게 상큼해요. 그래, 너 맞아. 야, 약간 오늘 그게 약간 컨셉 느낌 나게 하고 온 거네. 하고 왔지. 다들 뭐 하나씩 들고 온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 뭐 준비한 건 없어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남들 한 만큼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소민 공부한다고 정신없을 텐데 그것까지 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아, 그래서 어제 3시에 왔어요, 3시에. 아무리 숙제가 많아도 내가 너는 공부시킬 겸. 인지 인자는 너무 예쁜 것 같아. 아유, 손도 예쁘다. 연애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안 돼? 야, 민지야. 아, 연애해도 되는데 네. 우리한테 먼저 얘기해줘야 돼. 아유, 당연하죠. 나중에 뭐 걸려갖고 사진 뜨고 이런 거 진짜 실망할 수 있어. 민지 표정에 흔들림이 있어. 아니, 약간 덤벼지지? 누구 만나고 온 사람은 없어? 언니 뭐 누구? 난 만나고 왔지. 난 조언을 좀 받았지. 오, 누구한테? 뭐라 그럴까, 모든 아이돌을 키워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이돌 전문가 박소연 씨를 만나고 왔지. 네? 아니, 박소연 씨. 근데 그 언니가 이제 언제 몇 시에 그 음원 발표하고 이런 거 다 알아. 그리고 어떤 컨셉으로 나왔고 이런 거 다 알아. 뭐든 지금 걸그룹이고 보이그룹이고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 컨셉을 얘기해 주더라고. 뭐래? 딴 건 필요 없고 너랑 나랑 뒤로 빠지래. 아, 근데 진경아, 너는 왜 전화기 받침대를 입고 왔어? 나 진짜 우리 집에 전화기 받침대 이거 있었어. 근데 진경아는 언니, 진경아, 너는 왜 컨셉 전화기 입고 왔냐? 나 진짜 우리 집에 전화기 받침대 이거 있었어. 진경이 엄청 파격적이야. 시즌 1 때도 되게 파격적이게 입고 왔어. 옆에 다 찢어진 거 봤잖아. 아, 맞아, 맞아.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잖아. 우리 진짜 모든 걸 한번 받쳐보자. 맞습니다. 받쳐. 키가 거꾸로 서서? 키가 진짜 거꾸로 서서. 우리 누가 담당해주지, 스타일? 아, 보윤쌤? 정보윤쌤? 시즌1 때 정보윤쌤이 해주셨거든. 아~ 네, 일단 모셔보고 우리가 한번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와. 찜질방 친구야. 찜질방 친구 여기 웬일이에요? 이번에 언니스 스타일링을 맡았어요. 아~ 아니 근데 선생님 의상 만드실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뭐예요? 아무래도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날씬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왕이면. 예, 이왕이면. 아무래도 저희는 의상 핏 같은 거를 되게 중요하게. 핏. 예, 그래서. 그러면 뭐 무슨 옷이든 좀 여기가 벌어지는 친구들은요? 네? 아니 무슨 옷이든 이렇게 주머니 벌어져서 네. 그 오핀으로 맨날 찝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장점이니까 더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핏대는 아이돌. 네. 핏대는 아이돌을 저는 더 입히려고 하는 편이에요. 신경이 키가 180인데 한 160처럼 보일 수 있는 키를 줄이는 키를 조금 줄이고 있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보통 회의 같은 거 하면은 어떤 분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세요? 이제 기획사 이제 대표님 및 예, 회사에 관련된 기획하시는 분, 뭐 마케팅 하시는 분, 포토그래퍼, 뮤직비디오 감독님도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안무 선생님도 꼭 참여하는 편이에요. 안무 선생님? 네. 멤버들은요? 멤버들은 같이 안 해요? 그건 기획사마다 좀 틀리겠네요. 그러면 진짜 너희도 그랬니? 저희는 처음부터 저희가 너무 개성이 뚜렷해서 뭘 입고 싶은지를 많이 물어봤었어요. 소민이는? 저희도 저희 의견 다 물어봤었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 의견 내는 걸로 하자. 좋은데요? 나도 이제 43 됐는데 내 의견 내고 싶어. 무슨 말이 그건 아닌 거 아닌 것 같아. 굳이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 되게 봄. 저 오랜만에 얘기 제가 들었어요. 네. 오랜만에. 네. 잘 지내셨죠? 아, 그럼 서로는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네. 희사 쌤이랑? 안녕하세요. 네. 아, 역시. 저희가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했습니다. 그쵸? 우리가 오늘 완전 화려해요. 아, 너무 튀어가지고. 초이스 정연 머리야? 아니요, 저거 잘못됐어요. 아니요, 저거 잘못됐어요. 호비 같은 느낌이네. 똥맞고. 먼저 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오! 뒤에 가자. 제가 요번에 컨셉을 위해서 엄정화 씨를 만나고 왔는데요. 근데 엄정화 씨와 움츠려들고 자신 없어 했던 여성이 귀를 받아서 자기를 이렇게 딱 드러내는 그런 컨셉으로 가야 될 것 같다 해서 약간 언니 화려한 반짝 한번 오늘 이제 나 오늘 미쳐 하면서 할 때 이 바지를 진짜 대박입니다.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아, 빨리 입어요. 언니. 와, 그래. 아, 진짜 저런 때까지 진경 언니
몸매 진짜 아니, 좋다. 언니가 진짜 좋지. 진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네. 거. 이것도 다 제작하고 이것도 우와. 다 붙여가지고. 와, 진짜. 대박이다. 스타킹으로 색깔을 다 좀 다 다르게 해서 약간 화려한 예를 들어 뭐 언니는 약간 레드 처음에는 숨기고 했다가 어느 순간 확 펼치면서 정말 화려함을 다 뽐내는 숨은 나를 발산시키는 숨기고 싶은데 저걸 입고 그 중간에 안 묶고 서순한 하청이를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하죠. 예예. 뭐 이거 뭐 찢는 것도 되고 뭐 다 되니까. 의상이 우리 다 손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거 손 다 긁히는 거 알죠? 너덜너덜해지는 거 알죠? 이거 긁히는지 안 긁히는지 한번 해봐봐. 오징어 춤 한번 해볼까요? 저 오징어 라인이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오징어 여기 칼 붙여서 해야 되거든. 공, 짱, 짱. 아, 시원하고 좋은데? 시원하고 좋은데? 아, 긁어주는 거야? 오, 시원해. 아, 그래? 어? 느낌 있는데? 저 라인이 나와요. 느낌 있네. 아, 진경 언니 최고다. 진경 언니 혼자 맞지 한번 봐. 맞지 한번 해줄 수 있어? 맞지? 맞지 이거 한번 해봐봐. 나 갖고 좀 놀래. 아니, 진짜 냉정하게 컨셉 한번 보려고 이렇게 엎드려서 맞지 이거 한번 봐봐. 너무 잘 어울리지. 그래? 우리가 그 부분 해야 될까?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귀여워. 번쩍번쩍 이렇게 맞지 하면서 번쩍번쩍 하니까 따로 조명도 필요 없고. 하고 뭐 헤어도 뭐 이렇게 진경이한테 올리는데 전 멤버가 어떤 통일성을 갖기에는 진경이 솔로. 아, 채영이 입었다 생각해봐봐.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당당하게 나를 표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김숙 씨가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시즌 1 때부터 이제 스케치북을 항상 들고 다니는데 스크랩을 좀 해왔는데요. 각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섯 명. 미용실에서 치아 잡지 한 20개 정도 찢으셨을 것 같은데 35건으로 추린 거예요. 35건으로 추렸어요. 네. 일단 와, 네. 그런 일단 많이 저기 했다. 헤어스타일부터 헤어스타일부터 해서 일단 제가 제일 원하는 스타일은 이렇게 올백. 다 쫙 묶어서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한번 올백 이미지 한 번만 보여줘요. 올백 하면 되게 못생겼는데? 아니대요. 아니대요. 아니네요. 요거는 이제 닭의 해니까. 약간 오골계 스타일로. 그래서 좀 요걸로 키를 맞출 수가 있어요. 키가 조금 작은 친구들은 작은 친구들은 여기 30cm 이렇게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진경이가 예쁘다. 처음에 단발머리 가발을 갖고 왔었는데 그게 예쁘더라고. 그래서 색깔별로 단발머리를 조금 다르게 일곱 명이니까 좀 다른 컨셉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 화려하게 해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 다음은 뮤직비디오 의상입니다. 뮤직비디오 의상은 메이크업과 헤어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걸 제가 좀 깔끔하게 좀 준비를 해와봤는데 뭐가 나올까? 뮤직비디오가 너무 다 똑같아요. 언니들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디 페인팅을 해서 바디 페인팅을 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게 좋아. 좋아. 피카 어떻게 찾았어? 좋아 좋아 언니. 누가 누군지 모르게 알아맞히기. 이런 느낌.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시네. 그거는 잘 모르겠고. 뮤직비디오의 사실 참 뜻은 결국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속에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한 거지. 아, 그러면서 세수하면서 끝내. 응? 세수하면서 끝내. 말할 거 자신있게. 그 바디 페인팅이 약간 사례가 있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남자분들이 좀 많이 이제 했었는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아트적인 게 있었구나. 저는 그래서 뮤직비디오의 그런 기획은 너무 좋고요. 정말 어느 기획사의 프로덕션 팀만큼이나 이렇게 준비를 잘해 오신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이런 거 기획팀에. 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네, 저는 그래서 멤버들을 상상을 하고 일단 멤버들 그려봤어요. 와, 잘 그렸다. 짜잔. 성격과 성향과 어울리는 컬러를 이제 제가 해봤는데 수기 언니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지금도 입고 오셨는데 나 파란색 진짜 좋아해. 네, 청량한 느낌이 들어서 언니랑 되게 맞는 것 같고 진경 언니 같은 경우는 보랏빛. 지금도 보랏빛이 있어. 여기 없는 색이 어딨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노란색을 택했는데요. 채영이 같은 경우는 빨강, 소미 같은 경우는 핑크, 민지 같은 경우는 초록색을, 진영이 같은 경우는 오렌지가 저는 떠오르는 거예요. 잘 어울려. 준비가 이제 과준비가 있어. 뭔가 오렌지라는 네, 딱 이미지가 떠오르고 언니스의 컬러를 정해봤고요. 너무 열심히 준비한 거 아니야? 저 같은 경우는 레트로 의상. 그래서 복츠 블라우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언니가 좋은 스타일이다 저거. 여자들은 보통 어깨가 좀 참 항상 움츠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죠? 안 움츠리시나요? 부끄럽고 계시면 뭔가 이렇게 항상 어깨가 이렇게 굽어있어요. 조금 당당해지고 싶고 저도 자신감이 생기고 싶어서 좀 내가 달라진 모습에 어깨에 뭔가 힘을 빡 주고 싶고 이제 우리 이렇게 맞지 이러잖아요. 근데 이 춤에서 보면 손동작에서 되게 포인트가 많더라고 선생님.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이렇게 나팔나팔 거리면 뭔가 좀 훨씬 예뻐질 것 같고 손목에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봤고요. 내가 곡 쓸 때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되게 제일 근접한 것 같아요. 무대 의상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신체적인 단점을 장점화시키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점을 장점화시켜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그렇게 준비해갖고 오신 것도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가발이려고 지금. 아, 예, 예. 아, 안녕하십니까? 네. 탐정, 탐정 같으시네요. 아, 예. 앨범 자켓 같은 경우에는 스위밍 룩 같은 걸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당당하고 뭔가 당당한 여자의 느낌. 그래서 자켓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늘려주시니까 사진까지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수기 언니랑 또 겹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네. 약간 비비디안 컬러에 너무 예뻐. 약간 이런 느낌. 아, 너무 예뻐. 세련되고 뭔가 감각적인 그런 걸그룹. 예. 판매하시는 분 같아요. 그 다음번에는 약간 비비디안 컬러에 좀 더 활동적인 느낌으로 걸그룹 느낌 살려서. 와, 멋있네. 아, 이거 괜찮네요. 비비디 컬러에 뭔가 위에 크롭 느낌을 살려서 좀 더 손이 에이지에 맞춰서. 예.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꿈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전 연령대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고 왔다, 입고 왔다, 입고 왔다. 큐티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아유, 멋지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조금 또 걸리시한 느낌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언니들이 살면서 언제 교복을 입겠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손이 빼고는 우리가 교복 입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꿈이라는 주제랑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오징어 한 번만 쳐주세요. 오징어. 아, 이런 거 괜찮지. 오징어 딱 어울리지. 이제 저 잘 안무 틀렸는데 지금 연습하셨어요? 연습하셨어요? 와, 여기에 속도 그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치룩을 생각했어요. 일단 키치룩이 이제 스트릿 패션을 연관케 하는 그런 룩인데 팝 아트와 빈티지한 패턴이 많이 있는 룩이라서 우리 노래가 굉장히 경쾌하고 발랄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색감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줘서 훨씬 더 영해 보이고 귀여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샘플로 제가 아유 저거 신청해 줬습니다. 언니 확 벗어줘 확. 약간 그 웨이브 한번 하면서 이렇게 벗는 거 어때요? 아, 물인지 알까?
둘이 멤버들이 입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헤어스타일도. 머리를 양갈래로 하되, 그러니까 약간 이런 펑키를 조금 넣으면서 또 메이크업은 약간 조금 세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품수 과하게 오늘 붙이고 와봤습니다. 선톱까지 마무리로 준비해봤어요. 지금 태훈 이렇게 웃고 있지만 되게 떨린다? 제가 선톱까지. 긴장한 스타일이 아닌데 여기만 이렇게 쓰면 이렇게 떨리네요. 아 귀여워. 진짜 준비 정말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이 룩이랑 헤어스타일이랑 메이크업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사적인 부분에서도 좀 당당한 느낌들이 많아서 저도 사실은 생각한 게 약간 키치 룩이긴 해요. 딱 맞춰서 되게 예, 자료도 너무 준비 잘 해주신 것 같고. 좋아한다. 너무 예뻐요. 너무 그냥 지금 뮤직뱅크 그 대기실에 얼굴을 판명. 아, 소미도 PPT 준비한 거야? 예, 전 PPT도 어디 있죠? 스케치북 갖고 온 사람 없어? 준비를 안 한 사람이 없네. 스케치북 갖고 온 사람 없어? 스케치북이었어요. 풀로 붙였어. 언니스의 의상 컨셉 빠밤이에요. 빠밤. 아빠. 건강한 룩. 좀 이제 여름도 오니까 청을 보여주고 이렇게 좀 스포티한 룩으로 하면 이쁘지 않을까. Hey girls, we like you. 이런 거 하면 이거 진짜 좋다. 예쁠 것 같아서 너무 반짝반짝반짝반짝하면 거추장스럽고 시선 분사 때문에 반짝반짝반짝반짝하면 거추장스럽고 시선 분사 때문에 진경이한테 뭐? 안무가 잘 안 보이거든요. 아 근데 언니 포인트 하나 딱 줬으니까 괜찮은데. 두 번째 곡까지. 제가 바쁠 텐데 이렇게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저희 의상 팀도 지금 약간 뭐지 긴장이 좀 되긴 하는데요. 민다. 아마 오늘 이야기 나누신 거에 최종분이지 않을까. 어, 진짜요?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제를 받으면서 컨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 생각했던 취지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영석 작곡가님께서 이 곡을 만드실 때 예원 언니도 그렇고 라라랜드를 이제 생각을 하셨잖아요. 라라랜드에서 좀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그런 느낌이 언니스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얘기한 거에 거의 종합적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라라랜드도 약간 막 60년대, 70년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와. 컨셉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옥민지 양의 컨셉으로 가면 노래랑도 정말 잘 맞을 것 같고 또 안무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약간 많이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진짜 저번 시즌 1에서 약간 블랙 계열 의상들을 입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컬러감 있는 아이템을 어떤 것이든 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막 아이디어가 샘솟아요. 이 노래에 맞게 우리가 얼마만큼 발랄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포도 밝혀. 엄청 연습했나봐요. 체형을 말하는 거잖아. 아, 그래. 좋아요. 야, 저 정도로 못한다고?